같이 불이 확 지는데 퍼지더라도 저 위에서 주류등이라는 거지 딱 이렇게 막아 놓는단 말이야. 그럼 불이 정리가 된다고. 그게 이순신 장군 그 전법에 그 어린 학익진이라는 게 있어. 또 이거 싸움하는 전쟁에 진법이 있는데 장사진이라는 게 있어. 장사진은 일렬 종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기마병이 적지역에 적군이 많이 있으면은 막 그 통과를 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기마병이 막 꽉 가는 게 이 뱀이 이렇게 가듯이 그냥 그게 이제 장사진이요. 긴장자 뱀사자 그런 전법이 있는 거 이렇게 그게 이제 첨진찰진이라는 전법이요. 이순신 장군에 보면 첨단할 때 첨단이 적은 소자에 큰 대자 아니야. 가면 가서 뾰족하다 그 소리요. 그걸 불이 운목으로 확 갈 때 그냥 연도로 지내가 버리면 방이 안 뜨셔. 오면은 운목에서 그 주루뚝이란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넓힌단 말이야. 넓히면은 하나 바로 빠지는 것이 배영구가 두 개로 되니까 이렇게 퍼지겠잖아요. 양쪽으로. 그 운목수도 불이 퍼져야 된단 말이야. 아랫목에서는 이렇게 놔줘야 불이 퍼지고 운목에서는 이렇게 잡아버려야 오는 것이 안 나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퍼지잖아요. 그는 기법이든지 여러 그 방법이 있어야 방이 고루 뜻이다 그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 중요해. 우리 집에서는 구두장 이래 놓고 그거 안 가르쳐. 시간 그 아깝다고. 그는 이게 초보자, 초보자 중에 초보자지. 구두장이 서서 이렇게 비틀어지도 나도 아무 상관없어. 흙이 좀 더 두껍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요. 수평 아니더라도. 근데 줄거리 하는 사람들 봐요. 막 수평으로 뜯어내가지고 아주 멋있게 미장도 멋있게 아, 돼지 인물 보고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무게에 비계하고 살하고 적당한 거를 잡아먹듯이 나는 저 이 미장은 잘 못해요. 미장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내보고 이렇게 발라주라는 그 고객들이 있어. 그러면 대중욕 받는 아, 이거 파이다고, 그냥, 안 좋다고, 그냥, 이게 무슨 그 구두리냐고 하면 굉장히. 근데 방은 무진장 뜻이거든. 그게 각기 전문 분야가 있어. 거기 앉아 한 가지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고래 속에 불마 들어가면은 다 건조 마르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히말라야를 가보면은요, 이쪽에 인도나 네팔 쪽은 굉장히 아열대라 습하고 덥습니다. 네팔은 영상 6도에 얼어주고요. 우리가 맨날 테레비에 보면은 그 설산에 오르는 그것만 보여주니까 히말라야 네팔은 그 막 춥다고 하는데 안 추워요, 그. 아, 겨울에도 이렇게 입고 다녀.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그래요. 안 죽어요. 카트만두에 60년 만에 눈이 왔는데 눈 본다고 막 시민들이 놓고 보다 금방 말라보니까 뒷산은 보니까 하나 안 말랐거든 눈이. 그게 산으로 가다가 두 명이 발피 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네팔에 눈 없어요. 눈 있는 데 깔라면은 장비하고 짐지고 먹을 것 싸주면 주고 돈이 엄청 드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겠어? 눈은 볼 수 있지만 가지는 못해. 만지지도 못하는 나라가 네팔이요. 네팔에 코뿔소도 있잖아요. 밑에는 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네팔에 그 인도하고 이렇게 계절풍이 불면은 그 습하잖아요. 습한 것이 히말라야를 넘으면서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전부 다 사막 아니야, 티베트. 그러니까 습기가 겨울에가 빨래가 더 잘 마르죠. 연못의 물도 겨울 지내면 금방 말라버리고 장작도 한겨울을 지내야 함수율 20% 이하로 다운되는 것이지 여름에는 안 말라요, 장작이. 겨울을 지내야 장작이 말라. 저전 장작은 10만원치 사면은 5만원은 그냥 연기로 날려보내는 격이 돼. 추진구 때문에 안 돼. 50%가 열이 없어져 버려, 장작은. 그게
히말라야 네팔 쪽에는 막 아열대고 막 숲이 좋아요. 근데 그 히말라야 얼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건조돼 버린단 말이야. 그거 같이 고래 속에 습기를 빨리 없게 만들어줘야만 불이 압력을 안 받고 깊이 들어가니까 방이 전체가 떠지면서 아랫목에 타지 않는단 말이야. 밀어 막 불은 밀어냈는데 위에서는 냉기 습기가 못 들게 막아보니까 아직 안, 보통 보면 아랫목이 새카매 다 타고 있잖아요. 우리 자료 보셨죠? 안 타잖아요. 이 중간에 타잖아요. 왜이 비닐을 장판을 이번에 깔았나 하면은 원래는 대나무 돗자리 멋있게 깔았어. 근데 우리 학생이 지내가다가 여기 하룻밤 잤어. 그래서 내가 불까지 떼주지는 못하잖아요. 야, 너희 집 네가 떼라 했더만 저거 집이 떼는 식으로 떼버리니까 여기 타버렸단 말이야. 중앙에 그 사진이 나와. 중앙에 탔단 말이야. 그 대나무 돗자리가 큰 건데 중앙에 타버리니까 그뭐 비닐 같은 게 선이 다 녹아버리니까 다 뜯어져 버리네. 그래서 다 걷어버렸어. 그렇다고 학생이 모르고 그랬는데 야 대장 돗자리 값 내놔고 가라 그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깔았어 이곳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중요한 것이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 수층과 하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잘 들어야 돼요. 또 식물하고 찬물하고를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첫 번째는 뜨심물 찬물이 이렇게 합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뜨심물은 올라가고 찬물은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 실험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만한 물통에다가 뜨심물 주입하고 찬물 주입하고 이렇게 이으면은 뜨심물은 올라가고 찬물은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보일러 있잖아요. 온수통 욕실 하려고 보일러 틀면 위에만 뜨겁지 밑에는 미지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국물만 떼면 뜨심물이 펑펑 나와. 지금도 뜨심물이 있어요. 국물만 떼면 전기 사용 안 하고 뜨심물로 장치를 해놨거든. 근데 그거를 뜨심물이 보면은 올로 들어가고 찬물이 이리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 보일러 배관법이 찬물은 밑으로 넣고 공급수 뜨심물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통에. 근데 그것은 보일러는 24시간 돌아가면서 뜨심물을 쓰면은 바로 보일러가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시 뜨심물이 나오는 거야. 밑에 찬물이 있고. 근데 국물은 1시간 정도만 불 때는 거 아니야. 그대로 연결을 해보니까는 위에만 뜨심물이 조금 한 사람 모욕하니까 찬물이 나와버려. 그래서 깨를 좀 내가지고 그불 떼면서 뜨심물 라인을 그통 밑에다가 있는 거예요. 바깥 밑에다가 엮고 찬물 나오는 걸 위에 꼽았어. 이거는 고압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요. 이거는 저압보일러라 100도 넘으면 기화돼 버리니까. 그래 놨더만은 불 떼자마자 밑에 뜨신 물이 그 통에 부룩부룩 막 올라간단 말이야,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시간 불딱 뗐는데 전체가 뜨신 물이단 말이야. 그러면 배관법은 틀리잖아요. 예? 원래 뜨신 라인은 올라가고 찬물은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위에는 뜨신 물, 밑에는 찬물로 나눠진단 말이야, 이것이 시간이 가면은. 그게 한 시간 불 때니까는 안 되니까 그 라인을 거꾸로 내가 거꾸로 실험물 연구소니까 막별 희한한 일을 많이 해봐. 거꾸로 연결해 봤어. 그러니까 불 때니까 기포가 생기잖아요. 벌벌 끓는 물이 생기면 공기가 생기고 끓잖아요. 뜨신 물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 온수통 밑에 들어가니까 막 이게 밑에서부터 게릴라 식으로 우우 끌어올라가서 한 시간 불딱 끝나니까 한 통이 뜨신 물이란 말이야. 펄펄 끓는 물이. 그러니까 찬물 섞으면은 10명이 모욕해도 물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배관법이 비록 틀리지만은 그 상황에 맞게 응용한 것이 우리는
그 기술이고 그게 좋은 기술이라고 이야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했는데 4m, 9m 방이 일반 방의 4배 아닙니까? 보통 3m 열자방이니까. 4개인데, 방, 요만한 방 하나도 아랫목만 뜨시고, 요는 미지근하고 옛날에는 썰렁했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방이 안 뜨시는 그런 구조 하에서 9m 되는 방을 동영상이 그몇편 나왔어요. 장작 8개인가 이어가지고 막. 20분 만에 전체가 그 학생들이 그 전문 5분, 6분 온 사람들이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만지면서 춤을 추잖아요. 20분 만에 전체가 그냥 마르면서 뜨시잖아요. 놓자마자 불 때면 잘안 뜨시오. 다음날 때면은 이제 뜨시지. 습기가 이제 말라줘야지. 첫날은 안 뜨시는데 첫날 불 때니까는 위에까지 다 막 뜨시잖아요. 김이 막 나오는 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술이 아무나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수한 여러 기법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국내에 4m에 9m 되는 방 하는 사람은 누가 있냔 말이야. 자랑질만 하지. 결과적인 것만 유튜브에 동나지. 그 하는 과정이나 방법이나 도면이나 그런 거를 공개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다 했잖아요. 그렇게 글씨도 대가 밑에서 배워야 되고, 목수도 대가 밑에서 배워야 하듯이, 구들도. 연구소니까 우리 카페 들어보면 알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열학을 유명하게 다룬 카페가 몇 군데 있어요. 흑부대도 있고, 뭐, 지성학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근데 가보면은, 구들 놓기 한 줄밖에 없어요, 메뉴가. 우리 구들 연구소에는 구들이라는 메뉴 하에 470개 메뉴가 있잖아요. 내용이. 4만 건이 넘어요, 게시글이. 그러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해줘야 돼. 내 혼자 떠들어봐야 뭐 뒷붙이는 수도 있지. 나는 이거를 중심적으로 알려 하는데, 그런 환자를 만져봐가지고 지맥을 해봐야 그 어디가 아픈 거 알지. 유명한 의사들이야 뭐 얼굴만 봐도 알지만은 나는 아주 그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줘야 많이 배워간단 말이야. 근데 뭐 아는 게 있어 질문하세요. 아, 그게 제일 좋죠. 어중간하게 들은 사람은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중에 구둘 학교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두를 많이 놔보고 많이 지식이 있잖아요. 안 들어가. 아무리 주스이어도 안 들어가. 자기 고집 때문에. 어, 그렇지. 그게 이제 등하불명, 자기 이제 상이라는 게 가림이 있어. 근데 유명한 목수들을 많이 놔봤잖아요. 놔봤는데 마지막에 한옥 짓고 구둘방 만들잖아요. 방이 안 드시면 그 아주머니가 돈을 안 준다는 거요. 마지막 돈을. 그 미치겠다는 거요. 그래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녁에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제 이론 교육을 안 했는데 지금 잠깐 하는 건데 저녁에 딱 들어보면은 무릎을 치고 저녁 늦게 내한테 와가지고 문 선생님 내가 시간이 저 현장을 제끼놓고 와가지고 내가 책임자로 내려가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 배울 것이 없다 그 소리요. 자기가 아 요것이 틀렸구나 딱 아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수리증은 꼭 보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 견적열 때 그래도 이 수리증을 복세가 이어면은 그 주인이 이렇게 봐가지고 컴퓨터를 검색해 보면은 그래도 자료가 많으니까는 믿고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워가고 많이 나와보고 자기가 직업으로서 그 돈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저는 울산서 온 사람이 2시간 강의를 했는데 아이고 나는 고래고기 고래인 줄 알았다고 그런 사람이 진짜로 많이 들어가. 근데 아 요거
문 선생 하는 방법을 좀 취합해가지고 나도 그들 교육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하고 오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은 출고래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 구들장을 이렇게 덮으면은 그게 줄고래냐고 허튼 고래냐고 물으면은 100% 줄고래라 그래 그 사람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라나 구조는 모양은 본때가리는 줄고래지만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허튼 고래다 하면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들교육 선 그 안내문에도 빈마음으로라 누가 그래 준비를 뭐가 해가 가면 돼요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제일 중요한 게 빈마음으로라 아 빈마음으로 가지고 서로 토론해가면서 그래야 됩니다. 내 혼자 계속 강의하는 것보다도 이제 꼭 그 한 가지씩은 요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고 그 어느 정도 그거를 가져야 그걸 또 해주지 내 것도 나가지만 여러분들 그 대답도 되니까 뭐 제일 어르신부터 하면